차세대 로봇, 미래의 모빌리티용 고성능 모터 개발을 위한 자성체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과천대와의 협업을 통해 소재, 장비, 공정, 모터 설계를 아우르는 자성체 3D 프린팅의 전주기적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같은 크기에서 보다 높은 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성능 3D 프린팅 모터를 국내 최초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 기본 사업인 차세대 고성능 모터 개발을 위한 3D 프린팅 장비 사업과 한국연구재단 나노 및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금형 없이 복잡한 모터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자성체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제한된 공간에서 높은 토크와 출력을 요구하는 로봇, 전기차, 모빌리티 산업에서 사용되는 축방향 자성 모터와 하이브리드 타입 모터에 적용 가능합니다. 때문에 고성능 모터가 필요한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그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모터 제작은 전기 강판 적층이나 분말 성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형 제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의 자유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금형 제작비와 재료 손실이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자성 소재 3D 프린팅 장비는 금형 없이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부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형상 제작을 통해 와전유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자석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3차원 형상을 구현하여 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팅의 설계 자유도를 활용하여 기존 방식에서 구현할 수 없는 복잡 형상이나 맞춤 형상이 제작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 대비 공정이나 설비의 간소화를 통하여 제조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모터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3D 프린팅 기술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매우 적합하며 더 나아가 미래의 제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자성체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고성능 모터 제조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로봇 UAM과 같은 미래형 모빌리티를 포함해 자성체가 활용되는 마이크로 액추에이터, 소프트 로보틱스,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고기능성 소재의 3D 프린팅 기술과 결합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